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위 5대 두목 중에서 따려와 알려 두 명을 얻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위를 잡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위 밑에 다른 두 두목인 따저와 알저도 이 자신들이 밑에 넣던가 아니면 잡아 죽여야만 했었는데요. 섣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 시간을 질질 끌어봤자 놈들이 눈치챌 기회만 더 주겠죠. 하여 3일 뒤에 그 따저와 알조의 아지트에서 만나서 거사를 진행하자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곳은 이곳 광민산 롱첸스라는 곳이었는데 이 지역은 바로 따려와 알려의 나와바리였다고 합니다. 짱졸리는 짜오지아 묘로부터 이 300명이 제일 난다긴다 하는 알짜 군사들만 뽑아서 이 오솔길을 통해서 찾아갔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위쪽에 소문이 돌까봐 이 밤에만 나와서 움직이고 낮에는 항상 주막들에서 푹 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박 3일 동안 이 밤에만 다니자 겨우 도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도착하고 보니 그들 아지트 앞에는 이 딸려와 알려가 꼿꼿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짱소리 일당들이 보이자 이 딸려와 알려는 그제야 하고 한숨을 내쉬는 거였었는데 어서오라 아우야 고생했지 어? 이쪽의 일은 우리가 바래왔던 것처럼 아주 척척 잘 진행되고 있다. 네 이제 따려와 알려도 짱조린과 이형제 형이라고 아우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으로 척 들어가 보자 이 따려와 알려 수하의 행동대장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거였었는데요. 아우야 아우야 너희 민심이 아주 확실하게 좋더래.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이 행동대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 얘기를 꺼냈더니 모두 다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게 아니겠니? 이 짱조니를 보자 이 딸려 행동대장들은 뭘 말을 하려다가 입을 꾹 막고 참는 거였었는데요. 그걸 또 눈치챈 짱조니는 할 말이 있으면 다 하라고 시키는데요. 네 짱조니는 어르신 사실 우리 마적대들이야 다들 맨즈 위에 살고 맨즈를 위해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 그놈이 우리를 웬만큼 사람 차별을 해야 말이죠. 이놈이 자신이 사돈이 따조 알조 쪽에는 그렇게도 잘해주면서 우리 따려 알려 쪽에는 벌써 반년째나 군비도 미루고 있답니다. 만약 마적대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저희도 이해하고 버텨대겠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금방 펀딩거드 털고 그들 돈까지 다 차지하여서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들한테는 이 최저 군비도 안 준다 이거랍니다. 오호 그러셨군요. 그제야 짱조리는 왜 일이 이렇게도 술술 잘 풀리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위처럼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누가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이 짱조린이 한마디 하는데요. 자 여러 형제들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이 짱조린이 밥 한 숟가락 먹을 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럽시다. 요번에 위와의 전쟁이 끝나고 이기든 지든 그 위가 안준 반년치 군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자 딸려의 부하들은 다들 하우 하우 하면서 신이 났었는데요. 이 짱조리는 알려와 묻는데요. 알려 형님 제가 저번에 부탁한 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알려는 네 대장님이 명령대로 저희가 따조 알조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도착하였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알료가 보낸 부하는 따조 알조로 찾아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랬다고 합니다. 따조 어르신 알조 어르신 우리 알료 어르신께서 운수 좋게도 그 귀하다는 곰이 발을 구해왔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게 있는데 따조 어르신과 알조 어르신과 함께 드시고 싶어서 이렇게 저를 보낸 거죠.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이 곰이 발은 오른쪽 발이랍니다. 어르신들 혹시 그걸 아십니까? 이 곰이 네 개 발 중에서 오른쪽 발이 제일 두툼하고 영양가가 아주 제일 기가 막히답니다. 왜냐면 이 곰들은 심심하면 이 오른쪽 발을 핥아대는 습관이 있는데 그에 의해서 이 오른쪽 발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자 따조 알조는 이 웃음집이 흔들흔들해 하는데 알려 알려 요 귀여운 녀석들 봤나요고 이제야 이 형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 아주 재롱을 부리는구나. 좋다야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또 멘즈를 줘야지. 알았다 금방 가보자. 이 따조와 알조는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그야말로 위 전성시대인데 어떻게 따려와 알려가 그 짱조린이 밑에 들어갔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렇게 따조와 알조는 아무것도 모르고 홍문연 즉 홍문연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신변에 있는 부하들을 10명만 데리고 그냥 냅다 달렸다고 합니다. 이어 계속하여서 기분 좋게 흔들흔들거리면서 들어가는데요.
딸려 알려야 니네 이제야 이 형님들한테 멘트도 제대로 주는구나. 곰이 발이 생기니 어떻게 이 형님들 생각이 먼저 나대. 그래 언영 그랬어야지. 자 뭐하니 어서 상이나 차려봐라. 따져와 알조는 이 곰이 발을 듣고 기운을 차릴 생각에 아주 기분이 둥둥 떠 있었는데요. 이 밥상에까지 찾아와서 척 앉았는데 어라? 이 밥상에는 따려 알려 따조 알조로 빼고 또 한 명이 손님이 척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앉아있는 놈은 두목처럼 생겼는데 이 키가 엄청나게 크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행동대장처럼 생긴 놈은 또한 덩치가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곰이 발로 만든 요리다. 혹시 저 놈이 그 곰이 아니야? 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 놈이 덩치는 우람쪘다는데요. 이러한 행동대장을 거느리는 정도이면 이 밥상에 앉은 이놈도 웬만한 인물은 아닐 텐데. 아그야 저기 저 세 분은 누이기야. 따조가 묻자 따려가 대답을 하는데요. 네 이분은 따후산의 순리천이라고 합니다요 라고요. 아 그래? 순... 어? 뭐라고? 순례천이라고? 아니 내 기억에 의하면 이 짠졸린이 제일 아끼는 오른팔이 순례천이라고 부르던데 혹시 동명이인인가? 따조는 물어는 보고 있는데 이 왠지 불길한 예감에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하하하! 야 맞소! 내가 바로 쪼자묘 짱조림 마적대 순례천이요. 그리고 내 뒤에 두 분은 무화이와 렌짱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그 왜? 왜 짱조린이 마적대가 이곳에 있는 게야? 이 따조는 벌떡 일어나면서 손이 자동으로 뒤쪽으로 가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그놈이 이 권총을 뽑아 들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까? 그들 뒤에 서있던 딸녀의 부하들이 이 대뜸 제압을 하는 거였었는데요. 밖에서 뭐하냐? 야들아! 뭔가 일이 잘못된 건 느낀 알조가 이 바깥으로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요. 하하! 네가 데려온 10명은 그러냐? 걔네는 이미 다들 납작 굴어있지. 그들이 목숨은 다 네가 하는 데 달렸다. 이 얘기가 끝나자 바쁘게 이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한 키가 짤막한 놈이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하하하하하하 따조 알조야 어떻게 상상도 못했지. 에? 여기 따려와 알려는 이미 나랑 저 하늘에 대고 맹세한 의형제이다. 어떻게 무릎 꿇고 우리랑 함께 살래 아니면 위 먼저 저 세상으로 가서 기다릴래 라고 하는데요. 네 이 키 작은 놈은 바로 짱조린이었다고 합니다. 짱조린을 보자 이 두 놈은 이 눈깔이 돌아가면서 페이 하고 침을 탁 뱉고는 이 온갖 욕지거리를 막 해대는 거였답니다. 뭐야 이놈들이 감히? 곁에 있던 무화이가 다짜고짜 달려들더니 따조와 알조의 모가지를 한 손에 하나씩 꽉 잡는 거였었는데요. 그러더니 꽉 동시에 힘을 주자 이 두 놈은 무화이한테서 살아보겠다고 뻐덕뻐덕거리면서 그 무화이를 때려보는데요. 하지만 무화이는 흡사 강철로 만든 동상처럼 떡하니 서서는 꿈쩍도 않는 거였었는데요. 이 따조와 알조는 드디어 몸이 나른해지면서 숨이 넘어가는 거였답니다. 흑흑. 그러한 모습들을 보자 딸려 알려는 또 깜짝 놀랐는데요. 야 우리가 저 짱조림 밑으로 제때 들어갔으니 산 거지. 아니면 저렇게 됐겠지? 이어 그들은 이 따조와 알조가 데려온 10명이 보디가드들한테 척 다가가는데요. 어이 너네들 야처럼 죽게 아니면 꿀케.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또 척 나서면서 개고소고하면서 온갖 욕지거리를 다 해대는 거였답니다. 보통 이러한 이 무서운 게 없는 진정한 싸네들이 가끔씩은 있는 거죠. 하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게 되면 그러한 난시에서는 이 개수군만 기다릴 뿐이라고 합니다. 무화이는 또 도끼 눈을 부릅뜨면서 이 주먹으로 놈을 퉁 하고 치는데요. 이어서는 그 넘어져 있는 놈한테 계속하여 주먹질을 해대자 네, 이 생생한 사람 한 명이 주먹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곁에 다른 놈들은 이 바지에 질질 지르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뭐하니 여기 남은 분들은 다들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럽시다. 이제 한바탕 큰 전쟁이 있을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가둬야겠소. 일이 다 끝나면 풀어줄게. 오케이? 그렇게 끌고 온 보디가드 놈들은 다 가둬두고서 그 사를 계속하여 이어가는데요. 따려 알려는 그들이 8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앞에서 걷고 짱조리 순례천 짱징회 탕아후 무화이 등등은 자신들이 300명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어 밤새 걸으니 이 따저와 알저의 아지트인 왕하이스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밤은 이미 깊었고 인원들은 횃불들을 활활 태우면서 그 대문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어이 거기 뭐야? 가까이 오지 말고 신분을 먼저 밝혀라. 보초를 서고 있던 놈들은 이 시꺼먼 데서 한 무리 사람들이 나타나자 바짝 긴장하는데요. 야야 이 어르신도 뭐 알아보니? 어? 너네 따조가 그렇게 가르치대? 따려와 알려가 제일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쳐대는데요. 아, 이 두 어르신이었군요. 너무 어두워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야들아 어서 어르신들한테 대문을 열어드려라. 따조의 부하들은 같은 조직이 두목이 찾아오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는데요. 이어 따려와 알려가 애들을 이끌고 쭉 들어가는데 어라? 그 뒤에 따라 들어온 부하들은 이 끝이도 안 보이게 계속하여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이 한밤중에 뭔 부하들 이렇게도 많이 끌고 오셨죠?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네 이미 모든 건 늦었었는데 딸려의 부하들은 다짜고짜 총들을 들이대면서 이 하나하나 제압해가면서 들어가는데요. 대문이 조용하게 열리고 이 1100명이 마적대들이 들어온 이상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900명을 제압하는 거는 아주 쉬운 중복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놈들 다 깨워서 굴려놓고는 이 따려가 척 나서서 소리 지르는데요. 아그들아 명심해서 들어라. 너희들이 대가리인 따조와 알조는 이미 죽었다. 오늘부터 너희들이 주인이 되실 분은 여기 짱조린 어르신이다. 예? 뭐요? 그제야 이놈들은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데 하룻밤새 이 자신들이 모르는 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순순히 굴복하는 놈들도 있는 한편 반항을 하는 놈들도 있었는데요. 900명이나 되는 놈들 중에는 이 따조와 알조한테 무조건 충성을 하는 놈들이 있겠죠. 이는 이미 예상했던 일인데 하지만 뜻밖의 일이 발생하는데요. 글쎄 이놈들이 정문과 뒷문을 놔두고 성벽을 타고 도망치는 거였답니다. 그것도 이 180명이나 되는 놈들이 동시에 말입니다. 이는 짱주얼린이 상상도 못한 일이었었는데요. 정문과 뒷문만 꽁꽁 막아두면 이 놈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 위를 쳐 죽일 때까지 가둬놓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180명의 놈들이 이 동시에 벽을 타고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20명밖에 못 죽이고 이 나머지 놈들을 다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주얼린은 당황해 났답니다. 그 도망친 놈들이 무조건 위한테 달려가서 이 상황을 모두 다 일러 바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짜둔 이 뒤의 계획은 다들 비틀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원래는 따조와 알조 애들도 흡수하여서 그 위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뒤통수를 치려 했는데 말입니다. 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어디에 그렇게 딱딱 자신이 생각대로 술술 풀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어 이 긴급한 시각에 또 짱조얼린이 나서는데요. 자 이렇게 됐던 바에 우리는 건질 수 있는 물건들을 건지고 빨리 이곳을 뜨자. 이어 그들은 이 투항한 부하들을 따라서 이놈들이 물자들을 보관해 놓은 창고를 열어 제끼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놈들이 창고는 온갖 보물로서 그냥 꽉 차 넘쳤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위 이놈은 자신이 모든 보물들을 그 자신이 아지트에 쌓아둔 게 아니고 이 따저와 알저의 아지트에 묻어둔 거라고 합니다. 짱조얼리는 짐술에 50개를 준비하였었는데 그 50개로 다 날라도 절반도 못 날랐다고 합니다. 이어 놈들이 짐수레와 짐마차들을 또 50개를 가져다가 이 보험문들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 끝도 없이 계속하여 나오는 거였답니다. 네 말 그대로 짱조얼린은 요번에 아주 크게 대박을 친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 바빠 죽겠는데 그 보물창고 안에 큰 포대를 남자 두 명이서 낑낑거리면서 못 들었다고 하는데요. 뭐야 이 안이 대체 뭐야 이거. 궁금해난 그들이 그걸 풀어 헤치자 네 그 안에는 모두 다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은화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 청나라에서는 아직도 은 부스러기들을 화폐로 사용하였지만 외국에서는 달랐다는데요. 은을 녹여서 은화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렇게도 귀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은원들이 꽉 차있는 마대가 세 마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짱조린과 탕아후 등은 이 은화들을 잘 기억해 두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 은화들 때문에 아주 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바쁘게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데 보고 하면서 정찰병이 들어오는데요. 보고 어르신 위가 이끄는 대군이 지금 본거지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강아구 형님! 강아구 형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데려온 쪼자묘 마적대 100명을 데리고 꼬이문관에서 놈들을 막아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시간은 버텨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다 강아구는 걱정 붙들어 매라 아우야. 내 이미 그쪽 지형을 다 장악해놨다. 그러니 아무 일도 없으니 여기 일이나 빨리 마무리해라 라고 하는데요. 탕하후는 100명이 쪼자며 용사들을 거느리고 이 한 사람당 2인분씩 되는 탄약들을 챙기고 그 꼬이문관으로 가는데요. 이 탕하후가 지금 큰 소리 치긴 했지만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자기는 1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위 그놈은 글쎄 2천명을 데려온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이 100대 2천인데 탕하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